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054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6월 12일 오전 9시 40분을 지나는 상황입니다. 자, 휴마시스 시초부터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한 종목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3% 이상이 빠졌습니다. 자, 잠깐 업종 한번 볼게요. 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이제 양봉이죠. 즉 아래에서 빠지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뭐 진단키트 종목이든 뭐 코로나 관련 뭐 그런 이제 후보물질, 치료제 이런 종목, 뭐 진단키트 종목, 뭐 방호복 뭐 이런 것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 시초부터 강하게 갭이 떴고 이제 4.58%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휴마시스를 보시면 이제 진단키트 기업인데 이제 뭐 체외 항체 진단키트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가 지금 잠깐 투자 정보 기업 분석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시가총액 1200억 절대 이제 낮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런 잡주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그걸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몇백억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몇백억대, 뭐 3배 정도 되니까 한 400억대 됐을까요? 휴마시스가 400억대 굉장히, 아,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매출액 자체가 100억에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100억대 미만은, 아, 1000억대 미만은 이제 조금 이제 400억이면 충분히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눌렸고 다시 또 한 번 눌리고 이제 세 번째로 눌려서 이 2차적인 저점을 지금 올려가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거 참 좋은 표현이죠. 자,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고점은 이렇게 더 크게 한 번씩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저점을 올릴 때마다 지금 한 번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지금 충분히 또 거래량이 그동안 죽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휴마시스 지금 뭐 잠깐 매집봉처럼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 물량대를 소화한다면 이 매물을 잘 소화하고 나아간다면 이제 한 번 더 시세를 바라보도 시세 분출을 바라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휴마시스 3250원 손절가 잡으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이나 시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